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매장 아닙니다. 경매장 아니에요. 지금 건물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사실은 현대 글로비스 오토옵션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 났어요. 경매장 느낌이 나서 뭐지 했는데 경매장이 아니고요. 여기는 ATC라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단지도 아닙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매장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협력사입니다. 오토플러스가 협력사라서 실제로 현대캐피탈 인증 중고차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리본카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업 눈치 안 봅니다. 제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대캐피탈 인증 중고차가 아니라 리본카이기 때문에 리본카에 대해서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눈치 안 봅니다. 진짜로 메리트 있는 것만 소개시켜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고차를 판매하는 곳이면서 판매를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단지처럼 차량을 쫙 세워두고 가격표 올려두고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곳에서 차량을 정비, 점검, 그리고 제가 아까 1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표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비대면으로요. 이곳에서 리본카가 탄생하는 건데 리본, 다시 태어난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유튜브 또는 다른 SNS를 통해서 많이들 알아보실 텐데 아마 딴 데서 차량을 못 구매하실 겁니다. 기존에 아시는 분들 뭐 나 경매장, 중고차 경매장 알아, 내가 조금 정보력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느린 겁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시스템을 넣고 추가하고 싶었던 이들을 기업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메리트를 느껴서 부산카와 같이 한번 팔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메리트 있고 안전하게 차량을 구매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실게요. 이곳의 이름은 ATC라는 센터고요. 자동 공정 이루어지는 그냥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ATC 정비 마스터에서 내가 살 차량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몇 가지 검사를 하느냐, 여기 보시면 227가지 검사를 합니다. 성능 점검 받을 때 이 정도는 안 합니다. 저도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절대 못합니다. 이게 제가 느꼈던 한계입니다. 기업이 반드시 끼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차량이 입고가 되면 이쪽으로 제일 먼저 이 레일을 통해서 입고가 됩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부는 시작할 때부터 바로 제끼고요. 시작을 합니다. 그냥 바로 합니다. 지금 하부 검사 주작 아니고요. 뭐 설정도 아닙니다. 그냥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고 자동차 검사를 이곳에서 다 진행을 하고요. 쭉 가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 검사장 가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올라오는 거는 뭐냐면 타이어 마모도, 트레드를 확인해 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손 넣어가지고 몇 프로 정도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전문 장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냄새 검사도 하는데 냄새 뭐 이렇게 킁킁대고 맞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킁킁대고 맞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장비를 가지고 냄새 측정, 그리고 조영사님께서 관능 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냄새 등급을 매겨서 악취가 나는 차량은 그냥 바로 오라이 오라이 제가. 그리고 이게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쇼급쇼바를 테스트하는 건데 웬만한 정비소나 검사소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없습니다. 이거는 장비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부 차량은 하고 일부 차량은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모든 리본카는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네, 어우 지금 딱 정확하죠? 와가지고 보이십니까? 진동 장난 아니죠 이거? 그냥 막 덜덜덜덜덜덜 합니다 그냥. 와,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여기 이제 좋은 네. 나옵니다. 아, 네, 좋은 보통 나쁨에서 기준값으로 해가지고 네네. 만약에 나쁨이 나오면은 교체를 해주시는 네, 건가요? 초반은 교체. 아, 정말 교체해서 나가는 거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들으셨죠, 여러분? 이건 별도의 비용 없이 안 좋으면은 교체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선택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곳은 여기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휠 기스 조금 있어. 타이어 좀 안 좋아. 교체할래? 안 하면 내가 더 싸게 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교체하면 이 가격이고 교체 안 하면 이 가격이야. 이거를 손님한테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판금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판금이라고 해서 뭐 뒤텐더 자르고 붙이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앞범퍼, 뒷범퍼만 이렇게 따로 떼서 판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색은 어디서 하느냐? 도색은 도색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도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저기 큰 부스까지 해가지고 부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갖춰져 있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런 것들 제가 개인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장비 한 개 사는데 진짜 뭐 부스 한 개 설치하는데 억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차량이 완성돼서 나오면 저거 텐트 보이시죠? 텐트, 텐트 하우스로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차량은 한 227가지의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이상이 없는 차량, 5년 또는 10만 킬로 이하 차량, 6개월간 보상이 가능한 차량, 내가 7일 동안 타보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환불 처리되는 차량들만 모여있다는 점. 와 진짜 메리트지 않습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웬만한 매매단지보다 매물이 적죠. 이게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팔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매장보다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는 경매장 시세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 내가 살 차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여기서 사도 될까 안 사도 될까 또는 차가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 이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점이 엄청 큰 메리트고 아주 안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손을 잡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좀 급하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니까 줄이고 줄였는데도 영상 길이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보여드리며 머리만 아프고 너무 괜히 차파리로 보일까봐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제 사비도 쓰고 왔어요. 진짜 제 사비, 제가 비행기 티켓 끊고 왔거든요. 아, 이 젊은 친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몇 년 뒤에 봤을 때는 와 이 친구 진짜 빨랐네 라고 생각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 안 바래요. 저한테 차 안 사셔도 되니까 그것만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